안녕하십니까. 다음번 20분 좀 더 일찍 와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일찍 왔나? 스타판님 안녕하십니까. 제 카리 경기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출근 시키는 거야? 안 들리세요? 야 이 팝, 야. 이야, 씨. 야 어제. 나나님. 야 앤디 팍 두 골 아니 손흥민이 두 골. 다시 뭐 하는 거야? 뭔 소리야? 그냥 나 이거 우참 너무 왜 이렇게 세게 이 정도로 인사해도 내가 무시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잘했어.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무시했어. 야 씨 어제. 야. 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손흥민이 두 골 넣었어. 앤디 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안녕하십니까. 아주 상쾌한 아침이야. 자리로 가시죠. 그래. 반가 반가. 머리 쟤네 에어팟 왜 안 빼니? 잘 모르겠습니다. 능률이 올라간답니다. 아이고. 나에게 누가 명령을 내려줬으면. 아이 그래서 안경 어디서 샀는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너? 뭐야? 인턴 앤디 팍입니다. 누구세요? 둘 다 오늘 안경이 좀 안 어울린다. 인턴이야? 인턴 앤디 팍입니다. 인턴. 자 인. 턴. 인. 자 인. 인가. 앤디 팍 왜 괴롭혀? 너 직급이 뭐야? 똑같아 우리. 아 그래? 야야야 사무실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얘 예의가 없다니까 얘. 얘 이름이 뭐야? 얘 그 스테판러? 스테판러? 헤이 스테판러. 노래 안 나오잖아. 얘 맑은 눈의 광인이구나 얘도. 어머 오셨어요? 오늘 할 게 많아 할 게 많아. 아 무슨 출근을 맨날 똑같은 시간에 해야 돼? 아 재미없어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나나 씨. 오 야. 좋은 아침이네요. 너 에어팟 좀 빼. 언제 오셨대요? 그 뭔데? 말이 안 들리나 봐. 이거. 이번에 팔 제품. 노래 좀 아, 팔 제품이야. 일단 일단 지금 다섯 명이지. 칼바람 들어와. 아, 칼바람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 칼바람부터 시작하자. 아, 근데 약간 앤디 팍은 아직 그 직급이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제이님 오늘 패션이 좀 과하십니다. 새로운 얼굴이네. 혹시 알제이님 인턴 앤디 팍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 있으니까 소개 좀 해볼까? 아, 부장님 앉아주시면 안 돼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RJ Wong. RJ, Michael Jackson. And my second name is Tony. My third name is Leo. Wow. Leo. So you can just call me Jun. Jun. 이름이 왜 이렇게 많? 근데 마크는 아직도 안 왔네. 네, 마크. 참고로 난 이 회사의 CMO. CMO 뭔지 아세요? 무슨 약자예요? 크모. CEO. 아, 예. 공동 창업자. 세오. 공동 창업자. 공동 창업. 지분이 아, 이쪽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앉자? 앉자. 그래. 앉자. 야야 일단 CMO 빼고 칼바람. 일단 마크가 들어오면 내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데리고 왔거든. 한 기다려 보자고. 아 발음이 되게. 그때 유학하다 오셨어요?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다가 아. 대학교에서 마크랑 만나가지고 공동 창업을 하게 됐어요. 공동이요? 예. 근데 CMO 씨, IJ 씨 커피 안 사오셨어요? 커피 사료 값이요? 눈치 껏 커피 사와. 지금 사료 값이요? 어, 나는 믹스 커피 투샷. 나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화이트로. 아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웃어. 어, 야, 야. 웃어. 웃어. 대표님, 와요. 안녕하십니까. 왔어. CEO. 아, 여기가 내 자리구만. 부장님 17분 늦으셨습니다. 부장이 아니라 사장이요. 회사가 왜 이렇게 작아? 부장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아유 왜습니까? 아 과하다. 아주 살기들 아유. 앉아. 보고만. 근데 몇 신데 지금 오세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사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아니 안 먹었어. 야야 인턴! 식사를 챙겨드려요. 아, 챙겨? 어 스테판러. 죄송합니다 제가 톡 보내겠습니다. 야야 이어폰 빼라. 사장님 부르신다. 뭐 먹고 싶은지 한번 물어봐. 안녕하십니까. 네, 뭐 먹고 싶어요 오늘? 아 저요?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김치찜 어때요? 어 김치찜 아, 진짜 좋아요. 김치찜 괜찮아요. 아, 완벽합니다. 오, 네. 오. 와, 저렇게 아부해야 되나?
아버는 저렇게. 인턴 몇 살이야? 저 23살 대학원. 인턴이구나. 아 귀엽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느 과예요? 국문학과요. 대학교는 뭔가... 어디 나왔지? 드림대입니다. 드림대. 네. 아 정말 유튜브도 나왔네. 나도 드림대 나왔는데. 어? 뭔 소리야? 나 드림대 나왔어. 아 역시 드림대가 최고다. 너 나랑. 나 드림대 졸업받아. 너 나랑 아우. 뉴질랜드에서 대학교 나왔잖아. 지브라 유니버시티. 네. 아주 잘 들어왔다. 영광입니다. 야 인턴 이번에 뽑은 애가 누구였지? 아 재민이였나? 접니다. 아, 나나. 접니다. 접니다. 아 나나 뽑은 거. 흰머리가 많이 났네. 스트레스 아니, 너무. 나, 아 회사... 지성기 뽑다가 나나는 회사 오는데 머리가 이게 뭔 꼬라지야 이게. 아 흰머리입니다 흰머리. CMO 씨는 무슨 일일 거야? CMO 님은 지적이 좋다. 지적이 좋대 지적이 좋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들고 온 그 프로젝트 놀랄만한 프로젝트 한번 들어보실래요? 놀랄만한? 놀랄 준비 되었습니다. RJ 무슨 큰 건인가요? 이번 우리 그 스무디를 한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회의실로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선생님. 벌써 가요? 아, 우리 CMO님 또 회의실 가자고 하신다. 5시간 걸리겠지. 가기 싫다. 야야야, 여기 단체방이다. 안 가! 안 가! 나랑 오늘 사직서 낼 사람. 저요. 좋아요. 같이 내지? 인턴! 인턴! NCT 물 두세요. 야! 네? 못 말라. 어 저기 마침 제가 준비한 물. 아니 저 물을 먹고 싶어요. 저 진짜 물입니다. 자 이거 보다시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우리가 스무디 마케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 RJ! 어 시작됐나? 오케이! 우리가 준비된 제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질문 하나만 들어도 돼요? 이따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 우리의 제품은 어 죄송합니다. 어? 아 받아. It's okay. 되게 오픈 마인드 회사니까 프리하게 프리하게. 봐봐 우리는 인턴이 저기에 네. 핸드폰도 올려놔. 우리가 첫 번째 준비된 제품은 스무디인데 색깔이 검은. 아 이게 스무디예요? 얘를 마시면은 죽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CEO님 우리 회사 무슨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아니, 봐봐. 이제 시작이에요. 어, 이제 시작. 우리 아니, 이제 시작이야. 아, 뭐 하는 회사냐고. 우리 그걸 이제 회사라고. 그걸 오늘 정하는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회사에서 이걸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홍보해 주면 돼.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심부름 센터. 정해져 있지 않고. 좀, 아니야. 계단 같이 올라가는 그런. 우리 회사는 우정 회사야. 혹시 대본 안 봤죠? 아, 난 근데 알고 있었어, 이건. 오케이, 다 할게요. 나 근데 일부러 안 한 거야, 진짜로. 우리는 브랜딩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 듣고 있어요. RJ, 계속 해주세요. 멋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이 스무디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그대로 껍질째로 다 때려놓고 털어 갈아버린 가볍게 씹어 삼킬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 스무디. 어떤 거요? 이거? 이거 그대로 열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걸 이런 걸 물어봤는데 물어왔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브랜딩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서 난 인턴의 의견을 제일 먼저 묻고 싶어요. 일단 너무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인턴이지만 CM송 CMO님을 보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다고? 네. 오케이, 어떤 목표요? 뭐 저 자리는 내 거구나. 이거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디자인 팀이 누구죠? 접니다. 오! 얼마나? 그냥 디자인 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요새는 아 저는 영업팀인데요. 어 나는 마케팅 팀이야. 나랑 뭔 상관이야? 나 인사팀인데요. 인사 안 해? 너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로 로고가 먼저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네. 누가 요새 수작업을 합니까? 챗GPT.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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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우리는 수제로 하는 게 우리 회사의 특징입니다. 수제로 처음 알았는데요. 차 GTP도 수제로 돼. 근데 보통 이런 거 인턴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 지금 손발이 느리네.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손발이 느리네. 사랑하겠습니다! 빨리 안 해? 손발이 느리네. 조용 조용! 인사 안 해? 인사팀. 아 지금 바로 내 앞에. 그렇지. 바로 내 앞에. 아니 지금 야 순서가 있어야 돼. 바로 내 앞에. 잠깐만 다시 건너와. 야 저 MC가 뭐야 저. 순서 제대로 저 MC가 뭐야. 어 죄송합니다. 에어팟을 맺혔다. 커피 안 사? 야 김치찜 맛있다 김치찜. 아니야 괜찮아 천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거 뭐야. 아직 있어. 이거 아직 내릴 때 아니야. 오케이 이럴 때 이제 길게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안 좋아진다 생각해요. 짧고 굵게 우리의 크리티비티를 보여줍시다. I'm not ready. 스무디를 위한 디자인 5분 안에 한번 Let's go. 시작. 뭐? 아니 웃겨? 지금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회사가 웃겨? 재밌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인턴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 기대할게. 증명해봐. 진짜 열심히 해봐. 꼭 정규직으로. 너 진짜 이거에 따라 너 진짜 바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거 따라 너 괜찮으면 내가 자리 내줄게. 5분 뒤에 너 여기 올 수도 있어. 근데 인턴아 네 팬이 없잖아 팬이. 저 있습니다. 제가란다. 아아저 내가 없잖아요. 보면 볼수록 잘생긴다. 특별하게 핑크 마음에 드시죠? 머리 어울리는. 근데 이게 무슨 스무디인데?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개발한 따뜻한 스무디입니다. 끔찍하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끝. 아 근데 나도 해요? 캐릭터가 그러네. 아, 안 하시고 올게요. 아 일 안 하게? 그 월급 누가 내는 거야? 사장님. 아 그래. 월급 네가 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모르겠어. 네 이제 다 쓰셨나요? 다 했나요? 네. 예.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와 사장님부터. 역시 본보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스타트가 중요한데. 나처럼 일단 인턴 네. 박수. 네, 일단 다트로 다트로라는 브랜드. 다트로 가라노. 다트로 가라노. 아이고 CEO라는 사람이 네. 아이고 발음이 좀 어렵지 않나요? 다트로. 결국엔 신념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결국엔 신념을. 혹시 질문 하나. 네. 왜 다터러로 하셨는지 맞아 그게 없네요. 설명을 좀 해줘 너. 아 근데 저보다 그래도 지으신 분이 설명을. 아예 난 너를 믿어. 원래 질문 금지야. 알겠지? 넘어가 그냥. 그래. 해찬 보여줘. Yes sir. 야 너는 아부하나는? 너는 그냥 세계 제일 될 사람이다. 1등. 자 요즘 어떤 게 좀 유행이죠? 탕후요. 저희가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 칸을 보면 요즘 이 음료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로요! 정답입니다. 제로 칼로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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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스무디인데요. 옆에는 뭐 마클리 알러. 마클리 알러. 괜찮은데요? 네. 그거까지가 디자인인 거죠? 맞습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준비한 건 이 제로 스무디인데 포인트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하지만 네? 표기는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그 사기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잠시만. 근데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도 비밀인 거죠. 그것도 편견이긴 해. 어떻게 이게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저희 일곱 명만 이제 알고 있을 건데. 이건 진짜 이름만 제로. 제로로 지은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름이 제로인 거야. 아, 그럼 앞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진짜 아, 칼로리 수는 다르게.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글씨로 아, 조그맣게 하시겠다. 좋다. 센세이션. 그럼 사람들이 이걸 마셨을 때 달겠어요, 안 달겠어요? 달죠. 달죠. 어마어마하게 달 거예요. 딱 살려고 딱 문을 열고 딱 봤는데 그러면은 칼로리라고 몇 적혀 있죠? 0. 0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네, 112죠. 자, 지금까지 풀슨이었습니다. 아, 풀슨, 풀슨, 풀슨. 스마트했다, 스마트했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풀슨, 다음 누가 할까? 시모. 시모. 시모? 아, CMO. 아,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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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but my name is RJ Wong. RJ Michael Jackson. Right. Michael Jordan. And my second name is Tony. Jackson. My third name is Liu. 아, 시모. So you can call me Jun. Okay, 시모. 진짜 기대된다. 자, 저는 이제 너무 기대된다.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어디서 받아? 영감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어. 빨대처럼 생긴 스물이. 근데 이제 요새 빨대 대장내시경이로 들어가요. 자, 이 지금 아, 속까지 다 비워낸다. 네. 빵 뚫린다. 와, 와, 와. 좋은데? 그대로 나온다. 아. 설사. 사실상 제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아, 약간 아. 관장약 들어가면은 바로 나온다. 와. 그래서 S. 너 S야? 너 S야? ISTP. 너 S야? 아, C모. 아, C모. 아, 인턴 어떻게 생각해? 약간 어느 회사가 생각나긴 하는데. 아, 어, 다른 회사가 회사 생각이 난데. 어, 뭔가 혹시 저희의 그 라이벌 기업인가요? 약간 되게 SM엔터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SM엔터. 아, 잠깐만. SM엔터? SM엔터. 다음. 자, 다음 대표 우리 인턴 우리 좀 아,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 그래. 그 그렇게 하자. 그 그래. 그렇게 하자. 인턴. 에이. 아, 그러면 예드 가자. 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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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어? 어? 왜 어? 귀엽지? 색깔이 너무 많은데요? 너 이름 뭐냐? 풀슨. 아니, 풀슨. 풀슨. 풀슨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와. 와. 그래서 네가 먼디 스무디. 어, 이거 좀 로맨틱한데? 이것도 하나의 사랑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진짜 풀슨한테만을 위한 로고를 만든 거잖아요. 아, 지금 진짜. 상황에서. 프로포즈 뭐야? 아, 또 사내 연애야? 아, 또 질척대. 아, 그만 질척대. 근데 근데 이 팀밭 야 CEO 들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역시 MZ에 THIE로 쓰는 거죠. 아, 네가 뭔디? 네가 뭔디? 네가 뭔디? 네가 뭔디? 사이먼. 네가 뭔디 스무디. 끝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간단 명료하고 아주 완벽해. 인턴 어땠어요? 아니 왜 자꾸 인턴한테 의견을? 왜냐면 인턴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끝.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자. 내가 본 사람 중에 새치가 제일 많아.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래야지. 반박할 사람 나와봐. 아, 너 진짜 이거 반칙이야. 해봐, 해봐. 아, 너 반칙이야. 해봐, 해봐. 당장 일어나. 감동이 물결. 네, 이 NCT 준이라는 이 세계적인 이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되게 큰 클럽이에요. 연합. 네, 연합인데. 아. 축구 클럽인가요? 조기 축구 클럽인가요? 조기 맛있겠네요. 야, 맛있긴 하겠다. 이거를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스타트업이니까 전세적으로 좀 큰 클럽을 좀 노려보면 어떨까? 와, 진짜. 아, 콜라보인가요? 콜라보예요. 콜라보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아, 어려울 텐데. 일단 그래도 좀 나나가 그거를 좀 알아봐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 일단 시작은 좀 작게 해야죠. 우리 자본도 그렇게. 시작부터 판을 크게 벌린다. 시작부터가. 아, 우선 나나가 그거를 알아봐 주시고. 네, 제가 오늘 이거 버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오카츠 티워크 스무디가 뭐야? 티워크가 아니라 트워크. 트워크. 엉덩이를 흔든다. 새로운 기술의 트워킹. 새로운 기술의 트워킹하는 스무디. 와, 너무 신선하다. 와, 트워킹 기술로 스무디를 써본 거예요. 네, 제가 요새 이제 트워킹에 아. 빠져있다 보니까. 아, 그럼 오. 스무디를 사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 트워킹해서 섞고 먹으면 돼요? 아니, 이게 엉덩이만 먹으면서. 아, 더러워.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건 나 약간 왔어 지금. 화장실 가, 그럼요.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받을 곳은 제가 알아본 결과 SM엔털?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SM엔털. 러너? 다음 이제 스테팔로. 스테팔로. 잉턴. 네. 일로 오세요. 네? 어? 제가 여기 쓰고 있는 글 한번 근데 반밖에 안 들어있는데, 스무디가. 오, 글이 적혀 있어. 이걸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어, 답답해. 당신의 행복. 우리가 책임져 줄게. 당신의 인생 바꿔드림. 오! 댐! 오! 댐! 얘들, 아 잠깐만. 앵무새인가요? 얘들, 얘들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지금 뭐? 지금 이 애들 지금 신념을 보여줬잖아 지금. 지금 사회생활이 안 돼 있어 너. 오케이 계속 해주세요. 아, 네. 이거 끝이에요. 와우! 와우. Alright! Alright! 짤쿵 굿! Alright. 에오. 에오. Alright. 띠르르르르. 와. 저 이제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죄송해. 인생이 많이 힘들어.
지성 씨 나갑니다. 인턴. 강아지야? 사직서. 좋다는 거네. 자, 인턴으로 이행시 먼저 해주세요. 자, 인. 인생은. 턴. 인생은 도는 거야. 인생은, 그래, 인생은 돌고 도는 거지. 스무기. 맞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어떤 무기예요? 스무디가 되지 못한 이무기. 스무기. 아,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 없는데요? 내 얼굴에 용이 뽀뽀하려고 하는데 제 입술에 이렇게 부었냐 저거는. 불 좀 뿜어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바로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골라주세요. 본인 건 안 돼요? 니가 뭔디. 오케이. 오, 니가 뭔디. 설명 필요 없어요. 후다다. RJ? 제로 스무디로 갈게요, 전. 아니, 왜 또 거꾸로 쓰냐고, 저만.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인턴 먼저 해도 되나요? 오케이. 앤시즌. 무금처리, 앤시즌. 저는 NCT즌 드리지 않을까. 저 스무기요. 스무기? 큰일 났네. 오케이, 오케이. 나나? 저 스무기가. 진짜 큰일 났다. 자, 본인. 본인. 스무기. 진짜로? 스무기, 스무기, 스무기. 이렇게 해서 회사 망했다. 이번 연도에 좋은 게 용의 해잖아요. 마... 드림 하우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 진짜 그림. 첫 번째 브랜드니 된 우리 스무디 브랜드. 저거 썸네일로 해주세요. 대박이다. Let's get it. 스타이킹. 역시 아이디어는. 야, 근데 대충 그렸는데 용이 나왔어. 난 NCT 드림의 미래가 꼭 보여. 아, 이 노래였어요? 아, 이 노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와, 딱인데?